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자주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나라는 약했기 때문에 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과 밭을 다 버리고 산속에 올라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역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곡식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소량의 곡식을 조금씩 타작해서 입에 풀칠이나 했던 그런 겁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처럼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고 그가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무엇보다 간절하게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병사들을 모으니까 그 겁쟁이들이 칼을 들고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에 무능력할 때 자신조차 숨어 지내던 사람이 나팔을 분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골방에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니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수만 명이 가슴을 치며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감사헌금 봉투나 어떤 소원 예물 드릴 때에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나의 형편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제가 그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묻고 주변에는 이슬이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시니까 반대로 또 이루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잘 아는 스토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300명만 쓰셨는가 하는 거죠. 기드온을 쓰셨다면 기드온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을 다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멋지게 일하실 수 있었는데 그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 안 그래도 수쪽 열쇠에 있는 3만 2천 명을 다 활용하지 않으시고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불같이 구름같이 모여들게 않으시고 추리고 추려서 간신히 이제 그럼 해볼까요 하고 나온 기드온에게
300명만 딱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원래 300명밖에 나온 것이 아니라 300명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추리고 추렸어. 두 번에 걸쳐서 추리고 추려서 딱 300명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미디안 연합군대는 얼마였는지 사사기 7장 12절에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병사들이 누워있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적어도 13만 5천 명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전쟁하기에 3만 2천 명도 부족했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300명이든 3명이든 아니 기드온 혼자이든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300명 안에 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이 수많은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를 우리가 또 뒷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기드온은 더 많은 병사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이 300명을 이끌고 끊임없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 두 왕을 결국 사로잡아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한 것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3천 명이 만약에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3만 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무려 40년 동안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0명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이어지면서 전설 같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전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소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기드온의 300용사에 꼭 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왕 천국을 사모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300용사처럼 귀하게 뽑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300용사로 쓰셨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용기 있는 자들을 쓰셨습니다. 용기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씁니다. 아유 제가 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회사가 땡 잡은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야 아이고 그놈 참 당돌하네. 저 안 뽑아주면 뭔가 좀 불안해질 것 같고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을 정도가 되어야 다 뽑아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내가 이 회사를 지원했는데 여기 회사가 저한테 맞을란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를 뽑아주겠습니까? 막 과장을 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려고 일한다고 막 이렇게 과장된 말도 하고 그래야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용기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 우리가 한번 딱 생각해 보시오. 누구 있습니까? 모세. 그 80세 어른이 왕 앞에 서서 내 백성다워라고 소리치는 용기 있는 사람. 다윗 목동 시절에 거구 골리앗 앞에 선 사람. 요셉
여러분 감옥에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십시오? 어떤 누구를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에스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나의 만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용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 가뜩이나 숫자가 부족한데, 수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려보낸 사람은 용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자 우 하니까 우 따라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나가면 칼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 내가 없으면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오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친구도 있고 삼촌도 있어서 야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동네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 돌아가라 하니까 얼씨구 나가고 돌아간 사람이 3분의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 칭찬해 줄 사람입니다. 지휘관이라면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모두 집으로 살아서 돌아갑시다, 우리 이 나라를 지킵시다, 목숨 걸고 싸웁시다, 막 이렇게 불을 일으키고 뜨거운 연설을 해야 마땅한 시간에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안 싸워도 돼요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과 소수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3만 2천 명으로 13만 명이라는 전쟁에 능한 전쟁광처럼 보여지는 그 미디안 연합군 앞에 섰을 때 이 싸움을 해보나마나 진 싸움이,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끔찍한 환경이 그들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여기서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죠. 두려움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어야 사고를 안 당한다 그래요. 걱정 없는 20대 초반에 운전면허 따면 꼭 사고를 내요. 거기다가 애들 뭐 좋아한다고 빨간 스포츠카 사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겁이 없어요. 보험료도 비싸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이제 50대, 60대쯤 되면요, 조심하지 말라 그래도 벌벌벌 떨면서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적당한 두려움은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두려움이라면 이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근심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 말씀도 증거하시는 분이 그렇게 뭐 삶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예, 왜 안 두렵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조그만 골목 갔는데 큰 개가 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얼마나 무슨 돌아갑니다. 예, 다 우리 두려워요. 그것뿐입니까? 삶의 사역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은데 제가 얼마나 강단에 서는 걸 두려워했는지, 꿈만 꾸면은 꼭 원고를 잃어버리는 꿈,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못 찾아 헤매갖고 예배 시간 늦는 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예배 시간인데 딴 데 있어 멀리,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어. 성전 건축 중엔 또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건축이 다 끝났는데 2, 3년 지났는데 건축하고 있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 한 번 꿈을 꾸는데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어디 갔지? 건축 중인데 막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 제대하고도 3년 동안 군대 꿈꾸는 것처럼 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그런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우리가 매일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는 안 힘듭니까? 사업가는 안 힘듭니까? 여러분 젊은이는 안 힘듭니까? 학생은 안 힘듭니까? 맨날 학교 떨어지는 꿈꾸고 직장 떨어지는 꿈꾸고 맨날 고통받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당연합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올 때 내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마귀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덤벼드는 약,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엄마나 직장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엄마나 학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이 아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서 역사하는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담대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치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을 일단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말과 또 새해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다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쓰십니다. 시험을. 야, 3만 2천 명이죠? 3만 2천 명인데 거기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만 명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두려움도 이겼어요.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요. 저 이 정도 되면요, 제 생각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만 명 갖고 멋지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 명이 많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직도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이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고 미련하고 슬픔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 숫자로 이기면 만 명으로 이겼으니 이길만해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희한하게 군복만 입으면 딴 사람이 돼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길거리에서 전봇대에다가 뭐 하고 그래요.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이래. 예. 물어보면 뭐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셔. 그런데 체면이 없어요. 예.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1만 명을 저 물가에 내놓고 물 마시라고 했어요. 병사들입니다. 손에 칼을 들었어요. 이제 전쟁터 나가서 곧 죽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물을 마시라고 만 명을 한꺼번에 보내면 그 물 마시는 풍경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가관일 겁니다. 옷 벗고 뛰어드는 사람, 물 마시는 모습들을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 마시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분별하십니다. 한 종류는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또 한 부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전후좌우를 경계하는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절대 다수인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거나 개처럼 엎어져서 입으로 핥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300명만이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최종 선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뽑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선포한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뭐 교사가 되고 또 선생님이 되고 또 뭐 의사 선생님이 되고 또 내가 뭐 정치가가 되고 내가 사업가가 되고 내가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런 꿈들을 막 펼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출하시는 테스트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사실 이 만 명 중에서 9,700명 탈락된 사람이 체구는 더 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더 멋있는 사람들 많았고, 더 남자 같고, 장군 같고, 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상남자 같은 사람, 위통 딱 벗고 엎어져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빼버리고, 갸름하고 얼굴이 하얗고 손톱이 뾰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로 만 명의 정예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300명 특공대를 뽑겠다 그러면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하지 않고 지옥 훈련도 하고 칼 잘 쓰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300명 뽑을 텐데 훈련 방법이 뭡니까? 테스트 방법, 물 마시기. 물 마시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야, 엎어져서 물 마시는 사람은 이 산만한 사람이고 뭐 전우자고 못 살피는 사람이니까 이게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할 거니까 빼요. 이게 굉장히 민첩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기습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딱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물 마시는 순간에도 전후좌우로 살면 경기하는 아주 민첩한 사람,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뽑으셨을 거야. 라고 혼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물 마실 때 컵 쓰지 말고 손으로 떠서 물을 꼭 드시면 하나님이 쓰시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하나님만의 독특한 시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 그래요. 나아만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아만이 거기서 병 고쳤다니까 3만 2천 명, 5만 명, 7만 명, 10만 명이 그곳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에게만 해당되는 테스트였습니다. 요단 강물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며 요단강에 갈라질 거라 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가 밟아도, 아니 똑같은 제사장이 그 물을 밟아도 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라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지만 열었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문을, 자기 가족의 무덤문을 다 열었다는 소문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이해하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을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때때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그런 테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되는 건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는데 이건 아니죠. 아, 이건 나는 아닐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기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저런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 생각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될 만한 것만 좀 시키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고 내가 삶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만 명 중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쓰셔야죠.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이상한 테스트 하십니까?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건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복병처럼 있어서 우리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렸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고 수도 없이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오늘은 쓰실 것 같고 내일은 쓰실 것 같고 뭔가 300용사처럼 쓰실 것 같은데 번번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내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내시면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하고 이해될 만한 것들을 순종을 요구하시면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입니까? 왜 교만을 꺾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따르는 훈련이 곧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오늘 지금까지 또 내년에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어떤 테스트를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는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분명히 여겨지신다면 교만을 내려놓고 한번 무모한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사용되지 못했던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더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에서 결국 300명으로 줄여졌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으니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풀릴 듯 풀릴 하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사업 요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잘 되면 내가 참 잘 될 텐데 하나님 요것만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는데 안 풀려요. 계속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린 섭섭하죠. 하나님, 내 이 문제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랬는데 내가 직장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한다 그랬는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의 영광의 약속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했던 멋진 사역들의 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자라면 그 이후의 약속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룬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졌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살아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테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간절한 나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몰래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몰래 들어가서 확신을 얻게 되는데 미디안 군대에 싹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죠.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간밤에 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미디안 장막에 들어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다 깨서 부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거 참 안 좋은 꿈이네. 그게 뭐냐면 저 기도원의 군대가 우리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손에 우리 미디안 군을 넘기셨다는 그런 아주 불길한 꿈이야.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기도원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이야기를 흘려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기도원이 정탐하러 갔다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딱 숨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엎드렸는데 그 13만 명이 넘는 병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얘기하는 두 사람 옆에 듣게 있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이크 대고 말한 것도 아닌데 들릴 만한 바로 뒤에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거고 얼마나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원이 오자마자 시작했냐 이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혼자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 드라마에서는 말을 막 해. 맞아 하면은 그 말을 꼭 듣지 말아야 될 그 한 사람이 우연히 100년 만에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어. 네. 그래갖고 아니 네가 내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같은 짜놓은 각본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부러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삶의 길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정확하시고 너무나 선명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전쟁에 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오늘 300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뿐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300명만 뽑으셨는가? 만약에 3만 2천 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미쳤냐고 말이죠. 아니, 전쟁을 나는 많이 해봤는데 이런 전쟁 처음 봤다고 말이죠. 기드온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나 이런 전쟁 안 할 거라고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까지 추려진 인물들은 순종의 테스트, 용기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라는 사람.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항아리 들고 13만 2천 명 앞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용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다.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소수고 이해할 수 없는 약자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해야 될 간증은 무엇입니까? 저는 간증 또 간증 집회 이런 거 할 때 참 아쉬운 부분 하나가 있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성공하는 거.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 간증 좀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조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요거 이루어지면 간증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어떤 삶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 거가 간증이 아니에요. 불치 난치의 병이 사람이 낫다고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내 삶. 나는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았지만, 아니 병원에서는 내일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난 여전히 소득이 없어서 오늘 한 끼밖에 먹지 못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전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간증 중에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해외 토픽이 날 만한 선행을 했다,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게 교회의 간증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되고 수가 줄었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이 생겼고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소수 300명만을 뽑고 대승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크기, 공룡 모기를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300 용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역사 전기를 읽듯이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셨다고요? 용기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시험을 통과한 자를 쓰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반대로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